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배를 타고 제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배를 타기 위해서 완도로 가는 길에 잠시 두륜산 품에 안겨있는 대응사를 찾았었습니다. 일명 대둔사라고 부르는 대응사는 1823년에 조의선사와 수룡선사가 집필한 대둔사지 중 중미기에 따르면 514년에 아도 화상이 장건하였다고 전합니다. 저 뒤편 높은 곳에 우뚝 솟은 두륜산정이 보이는데요. 저 두륜산정에서 좌우로 뻗어 내린 산줄기들이 높게 일어서서 빙 둘러싼 안쪽 넓은 분지에 대응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사는 천불전, 대광명전, 보현전 등 상당히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대응사에서 지금까지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큰 가람 중에서 북쪽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이 작아 보이는 건물이 대응사의 대응보전입니다. 가람에 자리잡고 있는 커다란 건물에 비하면 대응보전은 아주 소박해 보입니다. 사찰 입구에 있는 두륜산 대응사 일주문입니다. 산사를 오르는 우측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의 부도와 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낙엽진 겨울산사는 바람이 불어 아주 수잔합니다. 산사를 찾아온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당인 대응보전으로 가는 길목에 금당천이 있고 침계류가 있는데요. 침계류란 현판은 원교 이광사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대응보전인데요. 대응보전에 걸려있는 편액도 원교 이광사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추사 김정희가 전주와 남원을 거쳐서 완도로 유배를 가는 길에 초의선사를 만났을 때 원교 이광사가 쓴 저 편액을 보고 조선의 글씨를 망쳐놓은 것이 이광사인데 어떻게 이광사가 쓴 저 편액을 걸어놓을 수가 있는가라면서 저 편액을 떼어내고 자신이 써준 편액을 걸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나이가 들어서 기왕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대응사에 들린 김정희가 조의선사를 만나 지난날 자신이 잘못 보았다면서 자신이 쓴 편액을 떼어내고 예전에 떼어내서 복원하고 있던 이광사가 쓴 저 편액을 찾아내서 다시 걸었다고 합니다. 좌측에 대양각이 있습니다. 정면에 침계류가 있는데요. 후면에 원종 대가람이란 편액이 걸려 있네요.
우찌건물에 걸린 무량수각이란 편액은 주사 김여의가 쓴 것이라 합니다. 저측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대응부전 뒤편인데요. 대응부전 바로 뒤편은 축이 높고 좌측은 낮습니다. 그리고 우측도 낮습니다. 즉 대응부전 바로 뒤편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응부전 뒤편이 높은 것은 산줄기가 대응부전으로 입수가 된 반증의 형상입니다. 즉 두륜산에서 북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고개봉을 세우고 고개봉에서 다시 서쪽에 노승봉 쪽으로 행룡한 산줄기가 노승봉에서 남서쪽으로 용머리를 돌린 후에 낙맥하던 산줄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대응부전으로 입수가 됩니다. 그리고 배사님서의 입지에자리 갖고 있는 대응부전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있습니다. 또한 대응부전 앞에 침계로가 있고 침계로 바로 앞에 금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천 바로 건너편에 낮은 산자락이 안산인 셈인데요. 이와 같이 뻗어내린 산줄기가 대응부전을 중심으로 해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혈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을 두루 갖춘 곳에 대응부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좌우 너비가 상당한데요. 이는 대응부전으로 입수한 산줄기 등성이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바 대응부전 중심이 맹노의 중심이었으며 혈이 맺혔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대응부전 안에 부처님 모신 자리가 혈심으로 보였고 대응부전 건물 전체가 혈장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명당을 볼 때마다 그저 옛 선인들의 밝은 안목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더구나 명당 벌 앞에 개천이 있고 구름을 이루고 있는 안산이 아주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대흥사란 사찰명답게 아주 크게 흥할 대명당에 대흥부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